대우건설이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원자력 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우건설 원자력 사업은 플랜트 사업본부 원자력 사업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원자력 조직은 기존 2팀과 2개의 TF팀에서 3개팀이 추가 신설되고 체코 원전 준비반 조직을 갖춘 5팀 일반 체제로 확대됩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원자력 사업단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체코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교두보 삼아 향후 예정된 세계 원전 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